애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극전단 데이너 김입니다. 북한에서는 나이 어린 미치광이가 백성 굶겨 죽이며 핵미사일을 개발해 전 세계인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있고 권력이 불안하니 여차하면 친형도 독살하고 고모와 고모부 등 인척이며 최측근 관료까지 닥치는 대로 중요됩니다. 그러니 수십만이 탈북하여 전 세계로 도망쳐 나갔고 티다 티다 이젠 북한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는다는 북돼지의 근위대까지 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 이 나라엔 750만 민족 살인마 김일성 귀신을 신으로 섬기는 김일성 주체 사상의 광신도 이른바 주사파가 촛불폭동 인민재판 구테타로 정권을 헌법까지 뜯어고쳐 연방제 통일을 기도하며 이를 통해 나라를 통째로 북돼지에게 상납하려는 참으로 미친 만행이 끝간데 없이 진행되지만 종북 좌파 언론은 군말 없이 림카에다 문나댄 찬송가만 부르고 있습니다.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니 더 이상 참기 어려워. 이 나라 최고의 명문대학인 서울대 고려대 등 대학에서부터 미친 종북 좌파 정권에 저항하는 대자보와 성명이 계속적으로 나붙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시국이 하수상하고 국가의 운명이 위태위태하다 보니 이제 하다하다. 이 나라의 최고 엘리트 계층인 전직 외교관 백인이 시국선언까지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예로부터 민심을 거역한 권력은 반드시 무너졌고 그들의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아래는 그분들의 시국선언입니다. 성명.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외교일선에서 봉직해온 우리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8개월 동안 정권 담당자들의 친북 종북 성향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처한 외교안보적 위기 상황을 감안할 때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정책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운인자 중에 왔다. 그러나 그동안 피땀 흘려 쌓아온 대한민국의 위상과 정체성이 도처에서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참담한 현실을 목격하면서 우리들의 인내는 한계점에 와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대한민국의 안보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직면한 현실을 외면하고 지금까지 우리 안보의 버팀목이 되어온 한미동맹과 한미 일협력체제를 무력화하고 친북 친중 4대 노선으로의 진로 변경을 강행하고 있다. 과거 이른바 햇볕 정책하의 대북 지원이 우리나라와 동맹국을 겨냥하는 핵과 미사일로 되돌아온 데 대한 통렬한 반성은 커녕 다시 그 정책을 계승 확대하겠다는 자세야말로 대한민국을 북한과 중국에 예속시키겠다는 발상이 아니겠는가. 더구나 주요 우방국들과 유엔 등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김정은 체제를 규탄하고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김정은 끌어안기는 안보리 제재를 약화시키고 북한의 비핵화를 방해하는 행동으로 비춰지고 있다. 한일 간 위안부 합의와 관련하여 외교부가 소위 태스크포스 위 이름을 빌려 외교기밀들을 대내외적으로 공개한 것은 한일 간 위 문제 이전의 국제사회에 대한 폭거로서 앞으로는 외교 당국 간의 중요 사안에 관한 교섭과 외교활동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여 외교의 기초인 국제적 신뢰가 무너짐으로써 대한민국은 더 이상 설당이 없게 되는 것이다. 특히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 조항이 삭제된다면 국가정체성이 훼손되어 한미동맹이 와해되고 시장경제 선진국 포럼인 OECD 회원 자격도 스스로 포기하는 격이 되므로 이런 무모한 시도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외교안보가 총체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다. 1.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즉각 중단하라. 학자의 탈을 쓰고 종북 행각을 계속함으로써 한미일을 이간시키고 있는 청와대 외교안보특보를 즉각 해임하라. 2. 중국에 대한 3불 약속을 즉각 철회하라. 대한민국의 안보를 제3국에 위임하는 것은 국가반역 행위임을 명심하라. 중국과의 경제교류는 불가피하지만 안보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의 강화로 대처해야 한다. 3. 반일 정책으로는 한국외교의 설 자리가 없어진다. 과거사에 집착하면 미래가 없다. 위안부 합의를 철저히 이행하라. 외교부 장관은 권한 없는 민간인들이 외교기밀문서를 뒤지고 공개폭로하는 등 불법 행동을 한 데 대하여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4. 자격 없는 민간인들을 무더기로 제외공관장에 임명한 것은 외교를 망치는 길이고 결국은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하는 일이다. 외교관으로서의 최소한의 교육과 훈련 없이 공관장으로 보내는 것은 민간인을 전방사단장이나 군단장으로 보내는 것과 같다.
문재인 정부는 위 전직 외교관들의 충정어린 비판과 구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바란다. 참가자 명단 가나다 순. 공선석 김서구 김성혁 김영기 김영철 김옥민 김옥주 김희식 김종렬 김충경 김영대 노영우 도영석 명인세 배태수 변승국 심구궁 우행경 우종호 이경환 이석조 이재춘 이창범 이창우 임대용 장기호 장성집 전북관 전승규 정동일 정영구 정영채 정진호 조갑동 조원일 진관섭 천인필 최동진 최배식 최병구 최승호 최조영 한재철 홍승목 황규정 황용식 등 102인 태극전단 대인어김 대도